공대생의 제품 디자인을 포기하고 가성비와 성능을 얻은 약간 그런 회사. 정말 저렴해 보여요. 정말. 노래 들어볼까? 음질은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짜란 이어폰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팟이죠. 고향 때부터 썼으니까 사실 전역하고 썼지 16년도부터 썼어요. 정말 오랫동안 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른 장비들은 거의 최고로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뭐 스피커, 조명, 카메라,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온갖 것들은 다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어폰을 왜 도대체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비싼 이어폰을 안 써본 게 아니에요. 100만원 넘어가는 이어폰들만 해도 그래도 한 5개는 넘게 써본 것 같고 헤드폰들도 많이 써봤고 정말 많이 써봤었는데 다 별로였습니다. 일단 커널형 이어폰은 싹 다 탈락이에요.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그 고무가 귀 쪽으로 때려 박혀가지고 사운드를 집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앞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환기가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끼는 애들은 무게 때문에 이게 밑으로 축축 처집니다. 착용감이 굉장히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없앨 수 있는 건 귀 넘겨서 하는 거죠. 넘겨서 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귀 전체에서 좀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들이 많기도 하고 케이블도 귀를 한번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케이블에 뭐 장력 힘이 가해졌을 때 이어폰이 막 빠질 일이 없죠. 그 대신 뺐다 꽂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이 와가지고 막 나갔다가 잠깐 돌아와서 다시 이어폰 끼려고 하면 막 이어폰 자리 잡는데 한 세월이에요. 그냥 밖에 마시는 분들은 끼는 분들이 계신데 간편하게 끼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구조입니다. 스트리머한테 사실 최악이에요. 헤드폰은 일단 거기서 탈락이에요. 머리가 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무거워요. 오픈형 이어폰들도 가격대가 비싸지면 이어폰이 문제가 그거예요. 가격대가 비싸지면 음질을 좋게 하려고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편의성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팟 같은 경우는 뭐다? 약간 그 스윗스팟에 있는 제품이다.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오픈형처럼 생겼는데 군형이 뚫려있는 방식은 또 커널형 같은 느낌을 냈어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이걸 생으로 썼을 때는 또 너무 잘 빠져요. 차음 자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슬리브 요걸 사용을 하면은 정말 제 귀에 안성맞춤. 그냥 눈쟁이 그 자체.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스킨즈 요 회사가 사라졌어요. 이제 없어. 아무튼 일단 제가 요걸 바꾸는 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개월 정도에 사플이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야, 부럽다. 그 약간 진공청소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훅 해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조금 빨다가 갑자기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하니까 고막에 눌러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지를 적셔가지고 촉촉하게 해주는 무슨 약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며칠 동안 하고 와라. 약간 젤리 같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안 들려. 아, 진짜 귀가 거의 안 들리는 수준까지 하고 걸렸어요. 막 옆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80대 할아버지 선 체험. 그거 정도까지 하고 오늘 갔는데 야 이거 빼는데 아니 내 귀에서 뇌가 나오더라? 아니 제 귀에서 뇌가 나왔어요. 이만한 게 와 야 그게 양쪽 귀가 다 그랬었다. 아 근데 그게 이어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습관이 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귀에 물 찬 거를 이렇게 끓는 습관이 있어요. 아 면봉으로 귀 파는 것도 습관이 자주 있고 그렇게 하면 매우 매우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게 밀려서 들어간대. 귀가 안에서 점점 굳는 거지. 그래서 귀가 깨끗해진 김에 이어폰을 쓰는 습관을 조금 없애야겠다. 아 물론 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닌데 이왕 좀 좋은 걸 바꿔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당연히 제가 다 써봤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 빠졌는데 딱 하나가 남는 게 있었어요. 뭐냐? 이어후크 방식이. 네, 이어후크 방식의 제품은 제품이 없어요. 이건 또 일반 유저층이 없어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없어 제품이. 없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제품. 짜란! 요 제품입니다. 코스라는 회사의 KSC35 이게 65인가? 뭔가도 있는데 나 숫자 높은 게 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35가 더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제품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공대생의 제품 디자인을 포기하고 가성비와 성능을 얻은 약간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어후크 방식 중에서는 코스 거에 얘가 제일 상급기인 것 같아서 얘를 구매를 했고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75가 25,000원 그리고 35가 64,000원. 스펙 보시면 3.5mm 잭을 사용을 하고 케이블 길이 1.2m,
15Hz에서 25kHz까지 음역대 가지고 있고 65매 101dB SPL. 근데 사실 저건 볼 필요 없고 그냥 들어보면 알겠죠? 제품을 열면은 파우치 쓸 일 없고요. 설명서랑 뭐 등등 쓰레기통에 그냥 박으면 돼요.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3.5mm는 삼극이고요. 당연히 이어폰이 안 달려있으니까 삼극이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정말 스펀지가 저렴해 보이네요. 정말 저렴해 보여요. 정말 헤드셋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던데 10,000원 얼마짜리 파츠 있는데 익스프레스인가 무엇인가 파츠 익스프레스인가. 근데 저는 그걸 헤드폰으로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걔를 안 쓰겠죠. 이걸 쓸 거고 돌기가 나 있어서 이 돌기에 걸려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스펀지를 벗기면 이렇게 진짜 정말 심플합니다. 80-90년도 그때나 나올 법한 제품. 생산성과 실용성만을 생각한 디자인. 아니 디자인이라는 게 있나?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껴보면 되겠지? 어디가 근데 왼쪽이냐? LR이 안 적혀있는데? 써보면 되니까 한 거겠지?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아닌데? 반대로인가? 아닌데 이게 맞을 텐데? 끼는 거 너무 불편한데? 잠깐만 시작부터 탈락인 거 같은데? 생각보다 이어코가 좀 불편한... 노래 들어볼까? 이거 음질은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데요? 아니 진짜 65,000원? 아닌데? 헤드폰도 이 가격에 제대로 된 제품은 잘 없는데? 헤드폰도 한 10만원은 넘어야지 그래도. 근데 헤드폰같이 나오는 수준은 아닌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좋은.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운드는 좀... 아, 게임하기에 좋은 사운드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소리가 좀 퍼지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딱 찍히는 느낌이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 일단은 게임용은 확실히 아니다. 그러니까 게임용은 확실히... 아 잠깐만 아파. 야 이거 마감 왜 이래. 아 이게 귀에 닿는 부분이 엄청 날카롭네요. 아 아파. 탈락! 그니까 음감용이 확실히 6만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어팟이다. 게임용 사플이 너무 안 돼요. 위치 파악이 좀 안 돼요. 내가 야 여기다 하면은 여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가 위치가 좀 헷갈리게 사운드가 좀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그러면 저는 이어팟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팟이 맞는 것 같아요. 뺐다 꼈다도 이게 훨씬 편한 게 맞고 이 귀에 거는 거가 별로네. 혹시나 이 이어팟 이거 쓰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눈쟁이 이거 귀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고 뺐다 꼈다도 편하고 음질도 좋고 다 좋아요 하시면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진짜 써보게. 제가 웬만한 건 다 써봤는데 진짜 별로여가지고. 아 그래서 나 나중에는 골전도 이어폰 써볼까요? 골전도 나름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한번 써보는 걸 하고 요 제품은 응간용으로는 괜찮으니 뭐 써보고 싶은 분들은 써보면 될 것 같고 왜 그 익스프레스인가 머신가 그거 달아서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이어후크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건 10,000원 얼마 정도 하니까 그걸로 바꿔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어팟을 계속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안녕. 아, 마우스 스피커 소리 거슬린다고? 지슈라 2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호인 이유가 있어 이거. 아니 왜냐면 대부삼 똑같은 방축인데. 예 지슈라.